1세기, 2세기 문헌들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1세기 문헌이나 2세기 문헌이 발견되면 번역하고 어떤 뜻인지 분리하고 이런 학자들이 많죠. 그 문헌들 중에 이와 같은 편지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주후 124년경 헬라에 살았던 한 사람 아리스테테스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글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인의 죽음을 보고서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겠지요. 박해 중에 기독교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데 원래 죽음을 두려워했던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너무 다르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자네도 그 모습을 보았는가 그렇게 편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글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마치 혼인잔치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옆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도 배웅하듯이 노래하며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더라. 죽는 사람도 이상하게 감사를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찬송하면서 결혼식에서 에스코트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던데 자네 보았는가.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주고받은 편지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죽음이 공포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각 집에다가 한국으로 말하면 신주단지 같은 거 놔놓고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그 긴장감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죽는 것을 보는데 핍박받고 죽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편안하게 죽음을 맞고 살려고 아등바등거리지도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심령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 중에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 기독교밖에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요 삶을 바꿔버립니다. 고난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죽음조차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이 죽음을 편안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맞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신학에도 논리 실증주의가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19세기에 20세기에 독일의 많은 자유주의 철학 신학자들 불트만 박사 같은 분은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심령 속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 가리킵니다. 믿음이 문제지 역사적인 사실이 문제가 아니다. 그럴듯하지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버리죠.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시간을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배제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속에 일어났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더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셨더라 역사적인 시간 속에 일어났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혼자만 사시고 다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사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면 말을 맞출 수 있죠. 살아났다 하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했으니까 우리도 살아났다 하자. 그래 되는데요. 여성들은 다 빼놓고 남성들만 모인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살아나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살아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신 모습을 다 봤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간직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편안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왜곡되고 두루뭉술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희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부활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직했던 부활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사역한 기사가 나오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항상 따라다니는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 잘못됐다 생각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동,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 그런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 사역의 결과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울은 걱정했겠죠. 그들을 양육할 시간도 없었고 지도자를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걱정과는 다르죠.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교회는 남다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형제들에게 본이 되고 순전하고 순수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떠난 뒤에도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사도 바울, 사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출신은 아느냐? 요즘 말하면 사도 바울 어느 신학교 출신인데 목상수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란다. 사도 바울 신학 잘못됐단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두드러진 것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온 교회가 헷갈리게 됐습니다. 혼란에 빠졌죠.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직업을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띵까띵까 놀자. 그래서요, 원래 사람들이 게으른 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사모한다 이런 핑계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죠.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냥 그렇게 빈둥빈둥거리고 놀아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노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룩한 이유로, 예수님 곧 오신다 기다린다는 이유로 대부분 다 놀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외부적인 핍박, 어려운 문제와 내부적인 신앙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종말론에 내포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13절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하지만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좀 꼬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8장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 말씀하시니 죽은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아셨습니다. 본인이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많은 예수 안 있는 자들이 부활이 일어날 줄 아셨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잔다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 다른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된 말은 많이 약화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너무 약화시켰죠. 원문 성경은 이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전체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나머지 인류들, 그 나머지 인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쉽게 번역되는 것이겠죠.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표현이 됩니다. 사도바울 당시 수적으로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에 꼽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금방 예수 믿은 사람 수십 명, 많이 잡아도 수십 명, 빌립보에 내려가서 예수 믿은 사람 열대 명, 에베소는 그래도 전도가 잘 됐으니까 100명, 많이 잡아도 200명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아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과 그 나머지 인류,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분류하는 기준은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라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덜 배운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남성, 여성, 이렇게 분류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자, 부활신앙이 없는 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바울은 우리 외에 나머지 전체 인류, 우리 빼놓고 나머지 전체 지구상의 인간들, 그 사람들은요,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왜 소망입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수억 명 모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작은 극소수의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분류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활의 신앙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강하게 믿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 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한 자도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 예수를 믿으면서 절망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낙심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저앉아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부활신앙이 내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14절의 의미는 더 쉽습니다. 14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부모님들 예수 안에서 죽은 친척들 예수 안에서 죽은 친구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라는 뜻은 지금도 나중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살아서도 죽은 후에도 계속 주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이미 주와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성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요 설명이고 설교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간에게는 가장 최대의 적이 죽음이죠.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저편에 뭐가 있는지 불안한 미지지요. 불안합니다. 뭐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조차도 평강으로 편안으로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고 고난에서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